네, 안녕하세요. 청옥시장입니다. 제가 이걸 가져온 것은 우리 청아 사두라고 그러죠. 사두. 중국말로. 우리나라 보면 타구라고 하는데. 이거는 뭐 얘는 물 같은 거잘밥 먹다가 가시 뭐 여러 가지 넣고 뭐 차를 먹다가도 찌꺼 같은 거 담는 거. 그러니까 지금 빠진 휴지통입니다. 휴지통. 휴지통.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관지 한번 보세요. 관지도 상당히 잘 썼어요. 우리가. 이 관지가 밋밋한 게 턱이 있잖아요. 하나에 물레질 해가지고 하나, 둘, 셋, 넷. 네 턱은 네 개나 턱을 준 거예요. 하나에 굽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턱을 만든다면 네 개나 세개 이상의 턱을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안에다가 쌍원을 해가지고 대명 선덕년대라고 관지가 있고 우리가 보면 내가 이걸 가졌냐고 타구치고도 저기 사두치고도 이 영의문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그 가정대 있잖아요. 중국 고궁미술관에 고궁박물관에 보면은 가정대 이 사두가 있어요. 그 보물로 지정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청아를 보면은 보세요. 이거. 영의도문은. 영의도문이 아주 그냥 다 들어갔죠. 그리고 여기 보세요. 이 낙엽. 이참 버드나무. 이 뒤에도 이렇게 버드나무를 잘 그렸어요. 상당히 발색도 있고. 그리고 이게 내가 왜 선덕거냐면 우리 항상 선덕거하고 영락거 같은 데는 원대천하에 청아를 그 이어받아가지고 소마리청에다가 이 유약도자 안에 오리알 색깔이 비슷하게 퍼래요, 약간에. 그러니까 아주 퍼런 게 아니라 약간 퍼르스만 나 이거죠. 우리 청대 그 도자기하고 명말 때는 좀 도자기 표면적으로 200색을 뜨는데, 이러고 청초, 선덕대, 영락대 같은 데는 조금 약간의 오리알 색깔, 이 유약이. 그리고 영의도문 보세요, 영의도문이 아주 그냥 애기들이 그냥 다 재밌게도 그리고 이 버드나무에다가 이 산수문에다가 여기는 목욕을 해내요. 목욕탕을 해놔. 뭔가 이것도 어디 뭐 귀족 아니고 왕실 쪽에서 이거 그린 것 같아요. 왕자들을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설픈 이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욕조에다가 욕조 통이죠. 지금 딴 욕조라 지금 말로 하면 욕조인데 이런 통에다 목욕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보통 궁 아니면은 귀족들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. 너무 맑고 놀잖아요. 뭐 깨벗고 반바지 입고 뭐 너무 낭만스럽게 노는 거예요, 법없이.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밑에도 잘 놀고, 영의도문이. 그리고 여기는 저그 나무 밑에서 나무도 너무 잘 그렸어요, 이렇게 보면은. 이 보면은 이 나무가 너무 그, 진짜, 그냥 살아있듯이 나무가. 청아도, 청아인데도 이렇게 잘 그렸어요. 그리고 이게 대나무 보세요, 대나무 친거 보세요. 대나무 친 것도 완전 이거는 보통 화공이 그릴 수가 없어요. 대나무를 어떻게 잘 치냐도 그 사람의 그 화공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그걸 느낀다고요. 항상 요즘 현대작 같이 그냥 프린트로 아니면 전사 같은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전부 다 손으로 다 직접 세필을 그렸다는 거죠. 그리고 당초문을 또 이건 이어나 여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의문식으로 이었다는 거죠. 당초문 여의문식으로 이었고 밑에는 그리고 여기는 파초문식으로 올려왔고 영인도문에다가 이거 항상 뭐 선덕대 보면 이런 예를 들면 이제 칸막이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거 여기 항상 있죠. 그리고 이 유약 보시면은 아 여의문하고 아주 그냥 그잘 놀았어요. 그리고 여 위에 또한 단계 문 아까 목욕을 했죠. 여기도 파초문하고 돌아가고 진짜 여기도 보세요. 이렇게 잘 지었죠. 그 다음에 대나무도 있고 아주 그냥 그림이 너무 잘 그렸어요. 파초문하고 전체적으로. 그리고 위에도 보면은 여기까지 다 그렸는데 여그동 저기 뭐야 영의도문이 다 애기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여 특히 여 대나무 친거 보세요. 상당히 잘 쳤죠. 너무 잘 그렸어요.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우리 시청자분들 보기 드물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면 명품이죠, 명품. 선덕대 명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막 돌아다니는 게 어쩌다가 하나씩 돌아다니는 건데 그 시청자분들 모르고 지나간 거지. 이제 요즘은 저 도자기는 없어요. 내가 알기로는 요즘 도자기 좋은 건 어느 정도 좋은 거는 또 없어요. 아무 돌아다니다네. 왜냐면 다 감췄 없어. 근데 없다고 봐야지 도자기. 높이는 15.5. 여기 지름은 16cm.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기물이고 상당히 그 좋아서 발색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해서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 공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. 청아는 이 정도가 되었나 봐요. 이런 거는 우리가 상당한 그 흔한 게 아니라 많지 않다는 거죠. 이 영의도문은 이 유약 발색이다, 청아 발색, 유백색에다가 너무 아름다워요. 그러니까 이거는 선덕계에 거의 맞다고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거의 느낄 거예요. 요 번져가지고 이거 안에도
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뭐 없지 많이 뭐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공부 차원에서 한번 많이 봐주십시오. 상당히 좋죠? 너무 좋고 안에도 진짜 보면은 너무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 타구치고도 참 사두치고도 아주 그 뭐랄까 진짜 이 대나무 친구하고는 상당히 이런 거 대나무 같은 거 보고 이 영희도문 같은 거 보면 자연스럽게 그날의 그때 생활상을 그려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당히 잘 그렸고 이 조그만 그 사두에 너무 청아치고 맑고 이런 김을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구입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가지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